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네, 7월 문제풀이가 시작됐습니다. 네, 해보시면 아시지만 공부가 확 줄어들게 되고요.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 나와 있는 고, 오, X 그것들만 다져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좀 여유가 있으면은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좀 더 보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다 지금 문제집만 갖고 계신가요? 요약집 있나요? 아, 예, 다 있나요? 예, 다입니다. 요약집은 10월 26일까지 계속 요약집은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내용 시작하도록 하시죠. 먼저 요약집으로 그 앞에 국토계획법의 앞부 내용 요약 보고 그 다음에 문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뭐 10분이나 15분 정도 해당 내용 좀 보고 그 다음에 문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는 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다 한 세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요약 내용을 좀 길게 보고 가죠. 요약 내용 중에 강연노트 요약집 77쪽을 보시죠. 기본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으로서 이제 앞에 본 내용으로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1-1번 부동산 공법이 있고 동그라미 1번 법 빼고요.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공법이 있죠. 3-1번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운다. 3-2번 국민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규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죠. 행정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고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겁니다. 국민의 부동산 활동은 일단은 금지되어 있죠. 허가받아야 할 수 있고 관청에서 계획 세울 때 절차가 초점이고 그 절차의 핵심 내용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있죠. 먼저 첫 번째요. 계획. 국토계획법에서 계획의 기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이요. 국토계획법에서는 특광시군, 도시군을 단위로 해서 법을 운영하고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용역용 입지 기계정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아래 기계정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또 따로 법을 빼놨죠.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대해서 따로 빼서 2번 개발법, 공익사업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가죠. 첫 번째 계획 위치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변환 결정하고 합니다. 정비사업 역시 마찬가지죠. 도시정비법 역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고 첫 번째 계획 위치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에 권리변환 결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대한 게 세 개의 법이 행정청의 계획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표의 제일 아래줄이요. 일단 이러저러한 행위들 다 금지다. 땅 손대는 거 금지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 금지다. 허가받아도 된다. 건축 무너지면 안 되죠. 또 뭐 지으면서도 또 이용하다가도 문제 생기면 안 되죠. 그러세요. 4번 건축법. 건축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집 중에 집 30채 이상이요. 마구잡이 지으면 안 되죠. 집 짓는 거 금지다. 승인 받아야 된다. 뭐가 나 승인 안 큰 차이 없고요. 주택법 한 번에 30채 이상이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땅 중에 논밭, 제 맘대로 손대면 안 되죠. 논밭 손대는 것 농지용 금지다. 허가 받아야 된다. 이상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개인, 행정청에서 계획 세우는 것과 개인의 이러저러한 활동을 규제하는 거죠. 공법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실까요? 다음 쪽이요. 그래도 좀 더 세부적인 게 좀 더 있죠. 1-2번. 행정체계. 그러면 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어떻게 짜져 있냐라고 하는 거죠. 앞에 첫 번째 칸에 국가와 그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국가를 대표하는 건
17명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그러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인천 등 6개 광역시, 그러니까 충남도 등 8개 도, 그다음에 세종과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가 있죠. 그러니까 특별시 아래 구, 광역시 아래 구, 뭐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있고요. 도 아래 시와 군이 있죠.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뭐라고 하고요? 대도시라고 합니다. 다음에요. 1-3번.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러니까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러니까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째 줄, 국토계획법, 도중관리계획 결정, 검은바탕, 시도사, 대도시장 원칙,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아랫줄, 개발법, 개발구역 지정, 시도사, 대도시장 원칙, 아랫사람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시도사, 대도시장 원칙,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도사, 대도시장의 원칙, 뭐, 그 다음에 뭐까, 뭐, 대도시는 평야 별로 없으니까 대도시장 빠지고, 아무튼 거기도 시댁이 원칙이죠. 그 아랫줄, 도시정비법, 정비구역 지정은 국민 생활과 맞물려 있으니까 특광시군이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죠. 요건대로 처리하는 게 가장 말단, 그러니까 시군구가 하고, 그러니까 뭐, 잠실 롯데2, 123층, 그런 것들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다음 쪽이요. 79쪽에 1-4번 공법의 행위주체. 첫 번째 칸 네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네 칸을 같이 묶어서 보면, 그러니까 국가, 지방은 행정청,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뭐 하는 거고요?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는 뭔가 할 때 허가받고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이 아닌 자가 협의할 수는 없죠. 그 다음 두 칸요.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이고, 민간은 민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칸 각 사업의 시행자들 빼고요. 그 다음에 1-5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있죠. 그러니까 국토 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이제 이 그림은 뭐 워낙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당. 둘로 나눠서 쓰자. 개발 땅, 보전 땅 나눠서 쓰자. 그래서 용도 지역 네 가지. 도관 농자가 있죠. 도시 지역 개발 땅, 관리 지역 중간 땅, 농자 보전 땅. 그러니까 관청형. 그러니까 시댁이 기본 틀이지만 국토계획법은 국민 생활에 더 밀착해 들어가자. 그래서 관청형. 그러니까 있으면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다니라고요? 특광시군을 다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그러니까 세 글자 어디에서는, 도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 도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20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필요하면 둘 이상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땅에다 이름 붙여서 행위제한을 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까지를 내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까지를 냅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직접 이렇게 지어라. 더 자세하게 나서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이 있고 뭐 오늘 빠지지 않고 뭐 여러 번 나오겠죠. 그러니까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등이 있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니까 어디다 도로 만든다 결정하면 뭐가 되고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절차였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핵심이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기초조사, 그러니까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교로 결정, 도시군관리교로 결정, 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걸 도시군관리교로 결정이라고 하고, 도시군관리교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설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용,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르죠. 옆집, 아랫집에 피해주면 안 된다. 일단은 금지다.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된다. 그런데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허가 기준과 절차 등이 이어지게 되고 어느 곳에서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아니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여덟 글자. 뭐고요? 여덟 글자. 여덟 글자. 녹깨끼끼끼끼끼이죠. 녹깨끼끼끼끼끼 뒤에서 이제 그거 뭐 자주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개발할 때 기반시설 들어서는 안 된다. 그니까 뭐가 있고요. 그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그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죠. 여기도 개, 기, 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개, 기, 고 있는 애하고는 다른 거죠. 그거 구분하시면 되고, 뭐, 이제 각각 내용을 보시면 더 설명하고요. 자, 이상들을 봐가는 겁니다. 자, 다음 쪽 보시면, 뭐, 1-6번, 그니까, 80쪽에 1-6번 도시군관리계획, 그 표의 둘째 줄, 그니까, 이반 제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그니까, 계획을 세우려면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그것을 아래점, 그니까, 네 번째 점, 용도 지역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7번요. 행정계획 비교. 그러면 이제 그 국토계획법에 있는 그 중요계획 세 가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그러니까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전국 특광시군에서는 그러니까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특별하면 그러니까 둘 이상을 묶어서 그러니까 둘 이상 광역 둘 이상을 묶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권역이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둘 이상에 대한 계획, 그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표의 네 번째 칸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고 도시군 기본계획, 20년짜리 큰 그림, 역시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지만 도시군관리계획, 도관농자, 용도지역 정해지면 그러니까 주거지역 댓글을 못 짓고 도로 만들 땅, 건물 못 짓을 뿐만 아니라 뺏기게 되는 거죠. 이건 정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특징이 뭐고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거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여기는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된다. 여섯 글자 주민의견 정치를 두 글자 뭐라고 하고요? 공람이라고 합니다.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많이 비슷하게 가는데 다섯 번째 칸은 다르죠. 광역도시계획 흔들면 아래 거 싹 바꿔야 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검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몇 년마다 검토해야 되고요. 5년마다 검토해야죠. 이건 그러니까 한 세트라고요. 세트니까 같이 불려가니까 계속 검토를 해야 됩니다. 5년마다 검토한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1-8번,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 세운다. 그러니까 권수성권국도, 권수성권국도인 거죠. 그럼 이제 권수성권국도가 왜 나오게 되냐면, 그러니까 다음 쪽, 81쪽, 제일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관청형,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의 특광도, 그 다음에 도, 아래, 시, 군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뭐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은 쓰레기, 쓰레기나 잘 치면 되죠. 그러니까 이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여기에,
A, B를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둘 이상의 학급을 묶는 거니까 여기를 지금 상, 중, 하 그래서 보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죠. 그 둘 이상의 학급을 묶는 거니까 누가 묶는 거고요. 중급에서 묶죠. 그 둘 이상이 지정을 하면 아래 사람 시장군수 계획 세워 오니라. 시장군수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얘도 너무 붙여놨군요. 그 다음에 C와 D,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기도 평택과 충남 천안, 그러니까 C와 D 같이 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상, 중, 하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도가 아예 다른 거죠. 도가 다르니까 안쪽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CD 그러니까 시군이 계획을 세우게 되면 도지사 섭하죠. 그래서 누가 세우게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리게 되는 거죠. 뭐 그때 이제 시도지사 회의를 할 때 C와 D 얘기를 듣고 나가기는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둘 이상에 대한 거고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그게 둘 이상의 중급에 걸쳐 있으면 상급 누가 지정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하나의 중급 도 안에 있는 둘 이상의 하급이면 중급 누가 지정하고요?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빈자 앞쪽이죠. 81쪽 제일 아래요. 그러니까 권수승권국도입니다. 그러니까 권수승권국도 그러니까 뭐 문제가 좀 약간 귀찮다. 나중에는 뭐 별로 귀찮을 것도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냥 뭐 귀찮다 싶으면 그니까, 권수승권국도, 그니까, 쓰고 보시면 되고, 그니까, 권수승권국도를 크게 쓰면, 광역교육권을 정해서, 광역조직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그니까,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니까, 상중하에서, 여기다도 상중하를 써보죠. 상중화를 써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도면 그 윗사람 누가 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죠. 그래서 아랫사람 누가 계획을 세우고요? 시도지사 공동으로 세워서 누구한테 올리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올리고 국토부 장관 도장 찍어서 내려보내주겠죠. 그러니까 상중하에서요. 그러니까 뭐 상중하가 있다고 치죠.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한 도 안에 있는 그니까, 둘 이상의 시군이면, 그니까, 하나의 도 안에 있는, 그니까, 둘 이상의 시군이면, 그 중급 누가 지정을 하고요. 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주면, 그니까, 지정해서 계획 세워 오니라, 그니까,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세워서 중급 누구한테 올리고요. 도지사에게 올려서 도지사 도장 찍어서 내려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냥 뭐, 그니까, 오르막길, 내리막길입니다. 상중하. 그니까, 둘 이상의 중급, 상급.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학급은 중급이 처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접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 뭐 절차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그 다음에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공청회. 그 다음에 의견 듣고 승인 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승인한다. 다 쓸까요? 뭐 오랜만이니까요. 조사하고 그러니까 공청회하고 그러니까 의견 듣고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고 뭐 다 됐죠. 뭐 1-9번 행정계획 검토 그러니까 그 뭐 두 번째 칸 세 칸 중에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의 셋째 줄 뭐 5년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5년마다 검토하는 게 기본이죠. 뭐 1-10번 타인 토지 출입 등은 이제 그 이 조사 등 행정 활동할 때 공적 활동할 때 나오는 건데 문제에서는 뒤에 있습니다. 뒤에 빠져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82조 1-11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특광시군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러니까 특광은 그러니까 스스로 확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그러니까 지 윗사람 누구의 도장을 받아야 되고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뭐 관청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요 그림. 그러니까 뭐 도시군 기본계 글자도 일곱 글자고요. 일곱 세 글자, 네 글자, 일곱 글자. 특광시군 세워서 특광은 스스로 확정, 시장구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절차는 똑같고요. 먼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 그러니까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뭐 두 가지. 산상편 아저씨 누구라고요? 10만이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인접한 곳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더 얹어지게 될 겁니다. 가리요 1-12,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 위반 결정이 있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반, 그러니까 결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어디다 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용도 지역 변경하겠다. 국토계획법, 도시군, 네 글자 특광시군이니까, 그러니까 위반, 1-12 위반, 왼쪽에, 그러니까 굵은 글자, 누가 하고요? 특광시군이 위반하는 게 원칙이죠.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그러니까 시장, 분수가 위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세워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충남 10개 시군 해짓고 다니는 도로는 그러니까 도지사도 계획을 세울 겁니다. 특광시군이 원칙, 윗사람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 결정, 진정되기 시댁이요? 시댁이죠. 그러니까 결정은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그러니까 특광, 그러니까 시댁이 결정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모원을 결정할 수 있고요. 지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가는 그러니까 지방기획사용과 용도구역 세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는 그러니까 국가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있고 뭐 절차에 그러니까 그 도시군관리계획은 아까도 보셨듯이 공람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래요. 1-13 주민의견 청취 공람. 그러니까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계획들은 대부분 다 06 글자 주민의견 청취 두 글자 공람 절차를 거치게 되고 두 번째 칸 공청회 뭐 시험 공법에 딱 네 번 나오는 거죠. 지금 보셨던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대 공청회, 도시군 기본계획대 공청회, 시험거리도 아닌 농지용계획대 공청회. 그다음에 제일 아래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크든 작든 공람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100만 제곱 미터 이상이면 보너스 그러니까 공청회도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세 번째 칸, 그러니까 셋째 줄 개발법 실시계획 때 수용방식 다 돈 줘서 땅을 다 샀습니다. 돈 줘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없죠.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급청 의견이라도 들어야 된다. 하급청 의견을 듣고 실시계획을 인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번째 칸, 그러니까 투기잡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거지 개인들한테 의견 듣고 할 그럴 일이 아닌 거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저희까지가 이제 그 요약, 그, 뭐, 요약집 중에서도 이제 요약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셔서 3쪽 오셔서요. 요약집의 3쪽. 뭐 앞부분에 뭐 특별한 것들이, 그니까 많진 않죠. 그니까 3쪽, 그니까 4쪽, 그니까 5쪽, 뭐 다 됐습니다. 그니까 6쪽, 그니까 7쪽 와세요. 그니까 7쪽에, 그니까 굵은 2번,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그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하는 거죠. 양구 1번, 지정 절차, 두 번째 칸, 어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권, 국도, 다 끝났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양, 동그라미 1번에, 그러니까 화살표,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표, 두 번째 손가락, 광역계획권 지정 단위, 그러니까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의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지정 가능하며, 관할구역 일부를,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지 할 때, 뒷내용 빼고요, 그러니까 전부 일부를 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역계획권 둘 이상의 전부 일부를 지정한다. 뭐 이다 그럴까요? 여기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A, B, C, D가 있는데 보시죠. 여기 A, B, C다 하고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B, Q, R, S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니까 둘 이상 특광시군 둘 이상 둘, 셋, 둘을 다 묶어서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S는 여기가 지금 부여시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부여시면 거기 뭔가 낙화암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외놈들이 만든 말을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촌 궁녀가 왕 술 따라주던 궁녀였어요. 성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이었어요. 살고 있던 주민들이었죠.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들어오면 있고 저쪽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있는 대로 온갖 추악한 짓은 다 하고 다녔다고요. 다 하면서 내려왔죠.
저놈들한테 그 꼴을 당하고 죽느니 그냥 자진해 버리자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냥 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진을 한 겁니다. 거기서 뭐 그 아래로 떨어져 뭐 3천 명이 떨어질 자리도 안 돼요. 3천 명 떨어지면 한 2,900 명쯤은 이제 걸어 내려갈 정도예요. 거기가 뭐 얼마나 높아요? 뭐 그렇게 높지도 않다고요. 그냥 싹 그냥 자진을 해버린 거 같고 그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보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까 그러니까 금강이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은 낙화암입니다. 그런데 RS 합쳐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위해서 같이 뭔가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그러니까 금강 건너편 낙화암 거기까지는 손댈 필요가 없죠. 그래서 R 이만큼과 다음에 S 요만큼만 해서 광학계획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접한 시군의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전부 일부만을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양궐 1번,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그 8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그래서 국가계획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을 하게 되는데 7번 보시죠. 계획을 같이 세웁니다. 같이 세울 때 사이좋게 싸우면서요. 싸우면서 세우죠. 그러니까 와서 앉아주시죠. 아니, 울기는 안 됩니다. 위에서 처리해 주셔. 뭐, 그 다음에 조정신청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표 형식으로 된 곳에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 동그라미 4, 5, 6 묶으시고, 뭐, 지난번에 했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은,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 빨간 선입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군 이어서 도지사가 정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장수가 공동 수립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도지사는 시장수가 공동 수립 가능하다. 시장군수가 우리끼리 맨날 싸우기만 합니다. 와서 앉아주시죠. 도지사가 내려가서 같이 앉아서 계획 세워줄 수도 있고 동그라미 3번 시장군수가 그러니까 도지사님 앉혀놓고 싸우기 뻘쭘합니다. 당신이 그냥 알아서 다 하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4, 5, 6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4, 5, 6은 이 두리상 시도 이 위에 쥐산 이 노란 쪽 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사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근데 그 옆에 점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거나 계획 세워 5원이라 세 글자 3년 동안 승인신청 없으면 그러니까 그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우리끼리는 싸우기 원합니다. 와서 앉아주시죠. 시도사와 국토부 장관 같이 앉아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3쪽에 양궐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그러니까 표의 첫 번째 칸으로 기초사 공청회 그 다음에 의회 의견 청취 뭐 그러고요. 7번 보시죠. 여기 CD를 묶어서 국토부 장관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같이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데 같이 계획을 세울 때 경기도지사 C 얘기 듣고 가야죠. 도지사 충남도지사 D 그쪽 현안을 반영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시장군수 의견을 듣는 것도 있죠. 수립해서 승인신청 올리면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그러니까 손가락, 광역도시계획 조정. 우리끼리는 계속 싸우기만 합니다. 당신들이 위에서 내용 잡아주시죠. 조정 신청이 있습니다. 네, 됐고요. 그래서 이 아래, 그러니까 10조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10조 제일 위에 광역도시계획은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문제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집에 그러니까 6쪽이죠. 그러니까 문제집 6쪽.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뭐 앞에 총설 부분은 이제 뭐 이러잖아요. 이제 국토계획법 전체가 다 나오니까 국토계획법 끝까지 가야 이제 알기가 편한데 뭐 그것 때문에 또 다루 미루고 가느니 그냥 짚고 가죠. 그러니까 1번. 국토계획법 오른 동그라미요. 오른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군 얘기란 도시군 네 글자 뭐고요? 특광시군이죠. 그러니까 특별시의 특 광역시의 광 특특은 빼고요. 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 장난이죠. 그러니까 질문 보시죠. 그러니까 특광시군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군 충남 홍성군 청양군을 얘기하는 거지 광역시는 이미 다 계획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그러니까 공진군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기장군 그런 건 따로 계획 세울 게 아닌 거죠. 광역시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아이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뭔가 쟤네들이 물어보고 싶은 거 많아도 다음 시험 또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지문 하나에서는 하나를 물어봅니다. 하나 갖고 OX인 거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많이 붙여놓지는 않는다고요. 동그라미 1번 두 군데가 틀렸는데 첫째 줄 끝에 광역시 X, 관할구역의 X 그게 틀렸고 또 두 번 둘째 줄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라 뭐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 도시군 뭐가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이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또 X 틀렸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 뭔가 뭐 익히 아시는 거죠. 000 입지 기계장 뭐 공짜 문제입니다. 답은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게 흔들리면 3, 4, 5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옳은 것은 가능하면 옳은 것은 끝까지 가는 게 낫지만 동그라미 2번이 그러니까 나는 이건 안 흔들리겠다. 이건 맞다. 이건 확실한다. 그럼 3, 4, 5 읽을 필요 없죠. 아,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거는 아시잖아요. 5년마다 검토한다. 이거는 확신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아, 이건 됐어요. 이거 답이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근데 좀 문장이 두 줄만 돼도 그 단어 중에 뭐가 어떻게 돼 있을지 뭐가 내가 아는 핵심 단어 말고 뭐 무슨 뭐 와 또는 이라든지 뭐 쉼표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옳은 것은 끝까지 가는 게 좋겠습니다만 동그라미 2번은 확신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은 000 입지 기계정 됐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또 있으면요. 경사나네 복수정답 그러니까 합격자 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공동주기 할 일이 많아지고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2번 맞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광역 도시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를 하는 계획을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XX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도중계획설 사업이란 기반설 설치 및 계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뭐 유치원 애들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틀렸대요. 왜? 어떻게 너희들이 그걸 알아? 글자가 달라요. 뭐가? 앞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말이 많은데요. 가운데는 기반시설 글자가 달라요. 아이고 장하다. 똑똑하다. 유치원 애들은 다 안다고요. 괜히 어른들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하고 기반시설하고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출판형. 그러니까 기반시설 뭐고요?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설 어느 곳에 사차로 도로를 어떻게 내겠다. 구체적인 도면이 결정된 게 도시군 계획설이죠. 기반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설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으로 가게 되고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시군구 9X 구청장 쓰레기인 거죠. 쓰레기나 잘 치우면 되고 어쩌다 한두 번 나오지만 그것 갖고 문제 초점 걸리는 거 없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네 글자 뭐라고요? 특광시군이죠. 그러니까 시군 9X 특광시군.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등등등에 대한 그러니까 계획을 말한다. 어차피 X고 그 둘째 줄을 또 5X, 뭐 5X 그걸 장난치진 못하니까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은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은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또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X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그게 틀렸고요. 그러니까 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둘째 줄은 맞지만 첫째 줄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단지를 지정하는 거죠. 도시군 네 글자 특광시군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전부 X이죠. 어느 특광시군을 전체를 어느 특별시 전체를 또 어느 광역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하는 거죠. 전부 틀렸고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기역은 사선 그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 A 지역으로서 사선 그고요. 맞죠?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뭐 아무튼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그러니까 설치 곤란
기반시설 부담격은 설치 가능한 곳이죠. 그래서 와의 성격이 다른 곳입니다. 완전 다른 곳이고 외이 지역으로 중부와 설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시장 분수, 특광시군에 의해서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제에 걸리니까 국토계획법이죠. 누구라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국가계획은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에 의해서 수립되는 토지계획을 말한다. 철철축구 때 포함 되지 않은 XX 이런 되지 않은 문제를 보았나? 포함된 전부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요. 질문 보시죠. 그러니까 그 상중 아 제기가 있습니다. 아래 것은 윗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위에 그러니까 국가계획도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계획에서요. 그러니까 뭐요. 아무튼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닌 거죠. 뭐 국가계획 중에서 그러니까 뭐 평창올림픽을 뭐 어떻게 아니 평창올림픽은 좀 너무 덩어리가 크군요. 그러니까 충남 어디죠? 그러니까 판소리 문화제, 그러니까 박동진 선생, 그러니까 기념하고 판소리를 널리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판소리 문화제를 열겠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판소리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알아서 하면 되죠. 그거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근데 아니 판소리 문화 문화 전수관을 만들거나 또 아니면 무슨 뭐 거기에 기념센터를 짓겠다. 그러면 뭐로 가게 돼요? 기반시설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문화 전수관을 만들면서 그 주변에 상가 관광단지도 만들겠다. 용도 지역 변경하겠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국가계획 중에서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걸려 있어야 상하 관계가 되는 거지. 이쪽과 전혀 관계없는 저 국가가 세운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국가계획에서는 도중관리계획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5번 도중계획설 사업은 기반시설 X 기반시설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설 설치정비계라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이 뭐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도를 내겠다. 이 노란선 두 줄이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이죠. 노란선 두 줄이 도시군계획설이고 저 노란선 두 줄로 정해진 것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3번 문제. 용어정의로 옳은 것은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 40문제 문제와 지문 합쳐서 11,500자요. 11,500자니까 옆쪽에 있는 4번 문제보다 조금 더 깁니다. 한 장 넘어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10쪽에 있는 1번 문제 그것도 평균보다 문제, 글자 수가 많아요. 본 시험이 딱 11,500자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나오는 거고, 우리 본심에서 세 줄 넘게 나가는 경우, 우리 시험은 이제 문제지가 좁으니까 세 줄까지는 갈 수 있지만, 이 책으로 세 줄 넘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와서요, 8번 문제. 죄송합니다. 8쪽에, 3번 문제, 8쪽,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 계획상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제외된 X형, 그런 것들이 포함된 동그라미 1번 공동구 파이프상 묻어두자라고 하는 거죠.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상 X형, 지하에 구조물을 만들고 파이프를 다 집어넣는 거죠. 지하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3번 광역 뭐가 광역이에요? 둘 이상 이어서 광역이죠.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 관할계획에 걸치는 시설이나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냥 맞습니다. 광역 둘 이상 끝. 2번 맞고요. 3번 맞고요. 4번 개발밀도 관리고요. 여기는 설치 곤란한 거죠. 개발을 위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에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둘째 줄에 완화 X형 설치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꽉 차 있고 시설은 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작게 지어라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강화하는 것입니다. 5번 지구단위계획 뭐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죠.
나 도주군, 특광 직원, 도주군, 익수입대상지역의 전부, 전부에 대해서 사슴극구야. 뭐 토기미양처럼 우리 섬하고 전혀 관계가 없구요. 토지용 토, 그냥 토기미양처럼 다시지만 동그라미 아시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외우자는 거 아니구요. 자, 토, 토지용 합류하고, 지, 기능을 지지시키고, 미, 미관을 개선하고, 양, 양호한 환경 확보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수술받는 도중 관리 계획을 말한다. 뭐 첫째 줄에 전부 X요.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하는 거죠. 어느 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답 3번. 자, 4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용어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계획은 7번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이 도시군이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흘렸고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건 뭐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는 X를 줄일 것 같으면은 동그라미 2번 시작하는 공공시설 X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네 글자 보고요. 특광시군이죠. 시군 구 X요. 부정장은 쓰레기. 동그라미 4번 광역도시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맞습니다. 5번 용도구역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시장군수 X요. 시장군수는 뭐만 결정하고요? 지지만 결정하죠. 용도구역은 시장군수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다음에요. 10쪽 광역계획권 오게 되는데 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그림을 놓고 이제 또 이 그림하고 맞물려서 계속 쭉 가게 되는 거죠. 잠깐 쉬고 땡겨서 쉬자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10번 이하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